많은 창업팀이 참가한 대회에서 네. 이제 최종 6위 안에 드는 와. 수상을 네.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고 문전박대 당하고 네. 울면서 했던. 저는 이제 작가님의 그 이력을 알고 있으니까 네. 이 자기 창업이라는 게 너무 잘 어울리신다 이 생각이 정말요? 드는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네. 작가님이 어떤 창업을 이런 거 하나도 모르신단 말이죠. 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용해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네. 공중 화장실에 소지품 분실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실 방지용 잠금 장치 겸 선반 제품을 만들었거든요. 네.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어떤 거냐면 화장실 안에 들어왔을 때 잠금 장치가 있잖아요. 네. 그 잠금 장치가 이제 선반 겸 잠금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있는 선반을 화장실 들어와서 아래로 내리면 문이 잠기고 네. 네, 스마트폰 이런 중요한 물건들을 올려놓고 나갈 땐 이걸 챙겨야지만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든 품이 있어서 휴게소에도 많이 설치가 돼 있고 네. 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졌고 그걸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거죠. 보통 이제 화장실 들어가면은 네. 이렇게 이제 뭐 손잡이라 했나? 이걸 맞아요. 이렇게 돌려서, 잠그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봤던 거는 이제 네. 이게 아예 선반 같은 게 아예 이렇게 완전 움직이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그 문제의식의 출발이 이제 분실물 맞아요. 맞죠? 네. 사람들이 볼일을 보다가 뭐 가방이나 소지품을 놓고 이제 깜빡 잊고 그냥 나와버리니까 제가 그렇게 했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그거를 네. 이제 굉장히 소중한 휴대폰을 네. 이렇게 화장실에서 분실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네.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 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생 때 그 아이디어를 가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창업을 바로 하고 싶긴 했지만 네. 사실 이제 뭐 지금은 창업 교육 굉장히 활발한데 제가 창업을 준비했을 때까지 만해도 그런 게 많지 않아서 나는 짱에서 나의 창업 경험과 지식을 쌓아서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취업을 할 때에도 나의 창업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네. 곳, 창업을 배울 수 있을 만한 곳으로 전략적으로 저의 직장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취업을 했고 그 결과 이제 직장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직장 내에서 또 창업을 하면서 굉장히 잘 창업을 준비하고 네. 또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너무 신박하다. 네. 정말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 그 화장실 관리 운영 측에서도 네. 분실물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곤란이 많이 겪잖아요. 맞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도 곤란이 겪지만 네.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정말 전부 다 이건 다 바뀔 것 같다 이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보급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가지고 네. 정말 그때는 창업에 대해서 이제 의지와 열정만 있었지 사실 네.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정만 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개발만 되면 정말 전국 전 세계 모든 화장실이 설치될 네.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만들었고 이제 했는데 막상 시장에 딱 나와 보니까 네. 어땠을 것 같으세요? 시장에 일단 모를 것 같은데요? 일단 모르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딱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만들어서 전 만들면 끝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창업은 이제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네. 만들고 나서부터 이제 또 판매에 관련된 게 시작이고 네. 또 설치돼서도 그 이후 또 힘든 게 또 있는데 네. 바로 설치가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물건을 설치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났던 게 저의 창업 경진대회에 나가서 제품을 막 홍보하는 그런 계기로 해서 좀 판매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대회 나가기 전에는 네. 딱 만들고 그 시제품을 들고 일일이 접촉을 한 건가요? 맞아요. 그럼 그때 반응이 어땠어요? 저는 이제 네. 엄청 혁신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걸 이렇게 이용해보신 분들은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고객사가 아니라 네. 그 고객 중에서도 돈을 지불하는 구매자가 있고 또 이용자가 있고 다를 네. 수도 있거든요. 네. 같을 수도 있지만 근데 네. 제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용자 입장에서 만든 제품이었는데 구매자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이제 귀찮게 이거를 해야 될까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결정권자한테 가기까지 또 굉장히 또 그런 네. 힘든 예, 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초반에는 많이 이제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네. 창업 대회에 나가면서 이제 공중파 언론에 좀 보도가 됐었거든요. 네. 창업스타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네. 그때 홍보를 많이 하면서 정말 전국적으로 좀 이슈가 돼서 그때는 좀 판매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초창기에 그러니까 방송 전에 네. 거절의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장 큰 게 네. 뭐였어요? 일단은 네. 되게 귀찮아하세요. 바꾸는 것 자체가 일이다. 그리고 막 그렇게 하다 가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B2B라는 이제 제품 서비스 만들어서 판매를 할 때 고객이 개인 고객이면 B2C 고객인데 그쵸? 저는 이제 기업 대상으로 하는 B2B 제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판로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는 정말 맨땅에 헤딩으로 네. 네, 쪽 가서 이거 해주세요라는 정말 영업을 아예 아래 단계부터 하다 보니까 네. 정말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고 문전박대 당하고 네, 울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에 나오신 거고 네. 방송에서
그 상을 타셨죠? 맞아요. 이게 네. 굉장히 전국적인 단위의 큰 창업 대회였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K 스타트업 경진 대회인데 네, 네. 15년도에 나가서 이제 한 3,100개 많은 창업팀이 참가한 대회에서 네. 이제 최종 6위 안에 드는 와. 수상을 네, 하게 돼서 네. 그때 정말 자고 일어나면 네. 막 메일이 막 30개씩 와 있었어요. 아, 네. 네. 막 이렇게 그 같이 사업 해보자고 네. 네, 막 대리점 제안도 주시고 많이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네. 네, 그렇게 또 제품을 알리고 네. 창업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럼 이제 방송에서 어떻게 해준 거는 이런 제품이 있다고, 이런 제품이 이렇게 필요하고 이렇게 유용하다.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국에 알려준 거잖아요. 맞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구체적으로? 일단은 제가 힘들게 만들었던 그 제품의 재고를 네. 네, 다 판매를 할 수가 있었고 네. 또 한 가지가 정말 좋았던 게 제가 원래는 직장에서 이제 이렇게 창업 경험과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일하는 것만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언론에 딱 보도가 되고 네. 뭐 많이 판매하고 하면서 학교나 뭐 기관에서 창업 기관 이런 데서 한번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제 창업 경험과 지식을 나눠달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막 뭐 학교 다니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힘들게 창업했으니까 네.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면서 많이 이제 교육을 좀 다니면서 네. 제품 홍보차 다니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됐고 네. 그러면서 더 이제 자기 창업 콘텐츠가 완성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업을 하면서도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나누면서 네. 또 나의 전문성도 또 쌓고 이제 요즘에는 창업할 때에도 창업자 자체가 또 브랜드가 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네, 그런 것도 많이 알리면서 네. 그리고 또 창업이 힘들어졌을 때에도 그걸 가지고 또 콘텐츠를 만들어서 예, 수익도 창출하면서 또 불안정한 또 수익도 또 예, 이제 보완할 수가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창업 강의 같은 거, 창업 교육을 하시면서 네. 이게 이제 자기 창업까지 이어진 거죠? 맞습니다. 네. 제가 이 자기 창업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네. 저는 창업을 실제 해보기도 했고 또 그리고 그 창업의 경험과 지식 쌓기 위해서 창업 매니저로 일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많은 창업가들을 만났고 네. 또 창업 전문가로서 또 활동을 하면서 창업 교육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창업이 너무나 어렵고 위험하고 그쵸. 준비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잘 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00세 시대에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 우리가 50만 돼도 사실은 은퇴를 하잖아요. 네. 그런 시대에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여태껏 쌓아왔던 그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면서 창업할 수 있을까라는 걸 봤을 때 네. 가장 안전한 창업은 자기 창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을 많이 해온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책에 담았습니다.